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TV입니다. 휴가를 맞아서 제가 여기 지리산에 있는 큰 사찰에 와봤습니다. 예전에 여기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은 실랑이가 많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절 주차장 저 밑에 아래쪽에 한 300m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주차장에 들어와 가지고 절에 구경하고 이런 거는 통행료를 받아야죠. 하지만은 여기를 절 자체를 들어오지를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라로 1600원을 강제로 냈습니다. 이 길이 구례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구례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 절을 사유지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저기 성삼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게 절 사유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올라가고 있죠. 여름 휴가철에는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기 성삼재로 올라가는 그런 차량들인데 여기 절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냥 직진해서 성삼재로 올라가는데 단지 저 위로 올라가는 절 뒤쪽 땅이 절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1600원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리산 이쪽에 오시면은 옛날에 삥을 1600원 억울하게 뜯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도에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안 내고 버텼죠. 우리나라 국도 지방도는 무료입니다. 돈을 낼 필요가 없죠. 단 고속도로는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통행료를 냅니다. 그런데 지방 국도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차들은 직진입니다. 예, 성삼재, 구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절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하루에 해봐야 몇 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큰 주차장에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절에 들어오는 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 여기 빈 공터가 옛날에 전원사 매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저기 편백나무 보이시죠? 예, 편백나무 바로 아래 그 요금 징수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요금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금 천원사 아래쪽에 보니까 옛날 매표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죠. 아, 이 위치는 천원사 매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천원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탐방객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 천원사 등 8개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2019년 4월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광막 씌워두고 도로의 한가운데 저기 요금소 임시 건물 설치해 놓고 저렇게 1600원씩 한 3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철거할 때 모습입니다. 예, 다 철거를 했죠. 2019년에 다 철거를 하고 지금은 깨끗하게 이렇게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쪽 길을 몇 번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은 통행료는 안 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이 사무실에서 통행료를 내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소리냐, 국도 지방도 우리나라 통행료 내는 데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요금 징수하는 직원이 여기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 아니 나는 절에 안 간다. 왜 내가 문화재 관람료를 내느냐. 그러니까 성삼재 가는 길이 사찰 소유 땅이라 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 국도에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저보고 돈 안 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다가 대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욕한 거를 욕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니까 뒤에 차들이 또 대기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빨리 가세요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성삼대로 올라갔습니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어쨌든 입장료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 당시에 통행료 1600원 못 내겠다고 차 세우고 버티고 있는 거는 저 혼자뿐이고 다른 분들은 돈을 잘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내는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돈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되죠. 그 진짜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대동강물이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도 국가에서 낸 건데 그 임대료를 받으려면 국가의 땅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그 돈 내지 않아도 될 걸 지리차 놔가지고 재미있게 여행하면서 그렇게 삥을 뜯기고 기분이 언짢아집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불법을 눈 감을수록 깡패들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오면 상당히 이제 1600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기분이 상했던 그런 추억이 나서 잠시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참 기가 차고 얼척이 없었습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얼척 없답니다. 아이고 진짜 얼척이 없네 이러면은 어처구니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서울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영상에 한 번씩 사투리 설명해 드리면은 경상도 사투리 좀 공부 조금만 해 보시면은 경상도 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